생리 테스트 질문할 거. 괜찮았어? 괜찮았니, 얘들아? 괜찮았어? 말 안 하면 다 한다. 말 안 하면 다 한다, 나. 어? 괜찮았니? 괜찮았어? 안 해도 괜찮겠어? 리포트 무슨 뜻이야? 어? 의미하다. 또는 가르치다, 지칭하다. 이거랑 관련된 구문 하나만 정리할게. Refer to A as B. 수거로 기억하세요.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 지칭하다 라고 하는 수거입니다. 이렇게도 자주 쓰이지만 이게 수동태로 더 많이 쓰여요. 수동태로 고치면 뭐가 먼저 해줘야 된다? 뭐가 먼저 해줘야 된다? Refer to A as B. 수동태 얘들아. A E B Refer to 다음에 뭘 쓰지? To. 그리고 뭘 써야 돼? 그리고 refer to A as B 이렇게 끊어지지? 이게 뭐야? 이게 목적어였잖아? 그치? 여기서 문장이 주어가 되었지? 수동태 문장에? 그러면 B refer to까지는 동사가 끝났지?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어? as B 그대로 갖다 붙이고 그리고 나서 뭘 써야 돼? by 플러스 have이자 이렇게 그쵸? 이거는 수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능동구문도 자주 쓰이고 수동구문도 이런 상태로 많이 쓰입니다. refer to A as B. people refer to 뭐를? 생수 as 더 자이언트 펭귄 이렇게 쓸게요. 수동태로 고쳐볼까? 사람들이 refer to A as 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펭수를 자이언트 펭귄이라고 부르고 지칭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지?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면 뭐가 문장에 주어가 된다? A였던 펭수가 문장에 주어가 되고 동사는 시제 확인하세요. 주어는 펭수. 그럼 뭐가 나와 있어야 돼? is 다음에 refer to 이제 뭘 쓸까? 펭수 처리했고 refer to 처리했어. 뭐가 남아있어? as 더 자이언트 펭귄 남아있지? 그대로 갖다 내리면 되겠네요. as 더 자이언트 펭귄. 누가 이렇게 불러 얘들아? 누가 불러? 사람들이. by plus people. 특정인이야 일반인이야? 누군지 알아? 몰라. 그럼 일반인이지? 뭐 해도 괜찮아? 그러면 생략. 이렇게 구문을 기억하셔야 되더라. 자주 쓰여. 특히 모의고사 구문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야. 다음에 garment는 뜻이 뭐였지? 옷. 비슷한 말 뭐가 있었어? garment랑 비슷한 말? clothes. 또 전체를 말할 때는 의류. clothing. 할 수 있어 없어? 옷에 이거는 뭐였니 얘들아? 플러스 얘는 옷감이나 천 물질 명사 쓸 수 없어요. 다음에 여기 괜찮고 디퓨즈 무슨 뜻이었어? 분산시키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거 있지? 디퓨저 그거예요. 디퓨즈. 다음에 나머지는 괜찮고 빌롱투 무슨 뜻 아니고요. 나머지는 문장 괜찮나?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었지? significant는 무슨 뜻이야? 상당히 꽤나 많이 라는 표현이고요. 다음에 영어는 괜찮나?
그렇죠. 근데 괜찮죠. 또 뭐가 있어? 복수 멤버? 그렇지. 어, 넘버. 오늘. 더 넘버는 어때? 안 돼. 더 넘버 오브는 무슨 뜻이었어? 무엇무엇의 수. 서로 다른 표현. 이 정도만 할까? 괜찮니 얘들아? 네. 안 괜찮아. 고기. 고기에 있던 단어 뭐였어? 비슷한 거. 찬스랑 같은 거. 답이었지 그게. 기회. 뭐가 있었지? Opportunity. 다음에 보기에서 프로그레스 말고 뭐가 나오더라? 발달하다. Advance. 나와 있었죠? 이거 기억하세요? 필수 단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더라? 됐니? 그러면 오늘은 오빠 끝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 수동태의 개념 표현인데 질문이 많았고 잠깐만 오빠 끝 스타트 펴봐 얘들아. 뒤로 넘겨. 1분만 기다려. 주는 이유는 뭐다?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다 얘들아? 나중에 시험 보려고
나중에 시험 보려고 주는 거 아니라 그대로 볼게. 거기서 이제 예문 조금 더 추가되겠지? 어려워 얘들아? 어려워? 같이 할까 일단? 어? 같이 해볼까? 일단 해보겠어? 아니면 같이 할까? 같이 할게요. 보세요. 수동태와 능동태 보세요. 일단 한글 먼저 이해해봐요. 수동태, 능동태 차이가 뭐야? 능동태 문장에는 어떤 걸 능동태 문장이라고 불러? 능동적이야. 어떤 거야 그럼? 능동적이라는 건 어떤 거니? 능동적이라는 건 직접, 적극적으로 뭔가를 나서서 한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능동태 문장은 어떤 거야?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게 능동태 문장의 특징이야. 그래서 능동태 문장은 동사 앞에 있는 명사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뭐다? 주체가 되는 게 바로 능동태 문장의 특징입니다. 다음 반대로 수동태는 얘들아 수동이지 동작을 뭐 하는 거야? 받고 당하는 거야. 수동태 문장은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되는 말이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지. 수동태 문장은 동사가 일단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분사 형태로 수동태 모양의 동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동사 앞에 있는 이 명사 주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있을 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주어가 뭐뭐한다 무엇을 뭐뭐한다라고 했었지? 주어가 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 목적어. 그러면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면 주어가 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 문장이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그래서 능동태 문장에 있는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에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라고 말하는 거야.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고치고 이때 비동사 가지고 이거 가지고 주어의 인칭과 수 일치시키고 원래 문장과의 시제 일치시켜주는 게 비동사의 역할이었죠. 그치? 그리고 나서 I 플러스 탈미자 형태로 쓰는데 이 자리에 지금 원래 있던 주어가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by는 단의 종류가 뭐였더라? 전치사. 그러면 뒤에 있는 형태는 항상 전치사에 무슨 격이 필요한 거야? 목적격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대명사가 나온다면 항상 목적격 형태로 행위자가 표현되어지겠지. 이 행위자가 특정인 고유 명사가 아니라면 뭐 할 수 있어? 생략해도 괜찮아. 아까 우리가 by people에서 people을 생략했던 것처럼. 됐어? 반대말은 뭐겠니? 고유 명사가 행위자면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삼형식 문장의 수동태. 여기까지는 아무 의리 없죠? 괜찮죠? 그러면 어디까지 썼어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쓴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뭐가 등장해 얘들아? 사형식부터가 문제지. 사형식은 기본 구조가 뭐였어? 주어, 동사, 단목, 직목. 목적어가 몇 개? 목적어 몇 개? 두 개. 그 말은 이론적으로 따지는 수동태가 몇 개 만들어져야 된다? 몇 개 만들어져야 된다? 두 개 만들어져야 정상이다. 그치?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1번 첫 번째 단목인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되면서 비동사 플러스 PP로 고쳐지고 그리고 직목 어떻게 하면 되지? 그대로 내려주면 되죠. 비율을 쓰고요.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자로 주어가 표현되어지면 되겠지. 그치? 이게 1번. 다음 두 번째. 직목을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되는 수동태 문장으로 고치면 그러면 이거 주어야 되나 지금?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달라지게 되고요.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더라? 얘가 앞에 나왔어? 동사도 남았어? 그치? 뭐가 남아있니? 감목을 써줘야 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지. 감목을 쓰긴 쓰는데 앞에는 꼭 뭘 써줘야 돼?
전치사를 써줘야 돼. 이때 쓸 수 있는 전치사 세 가지는 뭐가 있다? To, 또, for, 그리고 of 세 가지가 있다. To나 for나 of를 쓰고 나서 다음에 사람 목적의 관목을 쓰고 그리고 나서 by 플러스 행위자 형태로 붙여지는 게 수동태 문장 두 번째 버전이 되겠죠. 그치? 근데 이렇게 다 딱딱 떨어지면 좋을 텐데 문제가 뭐인 거야 얘들아? 여기 for를 쓰는 동사나 to를 쓰는 동사 중에 일부 동사들은 직목만을 또는 어떤 특정한 동사들은 관목만을 수동태 문장에 조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할건 바로 뭐다? 그런 것들을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사용식을 설명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 다 얘들아 여기 사용식 문장의 수동태 좀 전에 설명했던 거야. 주어, 사용식, 동사, 관목, 직목이 기본 형태였지? 그래서 얘를 일단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식은 삼형식으로 고치고 나서 수동태 만들기 조금 더 편해. 사용식을 삼형식으로 고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 주어, 동사는 똑같이 쓰는데 직목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관목을 쓰게 된다. 이때 사이에 들어간 전치사는 to, for, of 세 가지가 있다. 그쵸?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 중에서 어떤 동사 들릴 때 for를 쓰고 어떤 동사 들릴 때 of를 쓰는지가 조금 더 외우기 편하지. 숫자가 적으니까. for를 쓰는 동사들은 뭐가 있다? 사용식을 삼형식으로 바꿨을 때 사람 목적어의 관전 목적 앞에 for를 쓰는 동사들은 뭐가 있더라? 요즘 애들 이렇게 외우더라고. 밤에게 쿠파 밤에 개 쿠파 바이 메이크 겟 쿡은 뭘까? 쿡이죠. 요리해주는 거. 파는? 파인드. 이렇게 이런 동사들은 사를 사으로 고치면 관목인 사람 목적 앞에 뭘 쓴다? 호를 쓴다. 밤에게 쿡파 물론 더 있지. 뭐가 있어? 주로 좋은 것들이 푹을 포를 쓰더라고 얘들아. 노래해줘. Sing. 노래만 해주면 되겠니? 춤도 춰줘야지. Dance. 또 집을 지어줘. 뭐가 있지? 집을 짓다? Build. 골라줘. Choose. 그냥 뭔가를 해줘. Do. 이러한 동사들은 사를 사고를 고치면 감목 앞에 뭘 쓰면 된다? 포를 쓰면 된다. 외워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디까지 이어져? 수동태까지 이어져. 그렇지? 이렇게 포를 쓰는 동사들은 수동태 문장이 하나만 만들어지는데 반드시 뭐가? DO만 직목만 문장의 주어가 되는 수동태 문장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예 설명식 단계에서부터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 밤에게 쿠파 플러스 했다. 알겠지? 써야 돼. 일단 5번 자리에 뭐 써주면 되겠죠? 4를 쓰는 동사들. 밤에게 쿠파 그리고 플러스 build to sing dance, choose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쓸 거야, 얘들아. 5번 자리 더 조금 남겨놔야 돼. 하얀색은 잘 안 보이나? 노란색도 잘 보이니? 노란색이 없어.
지운가? 덜 샀어? 아직? 다 썼니? 잘 얘기해줘. 잘 안 들려. 쓰는 중이야, 얘들아? 다 썼어? 얘기를 해라, 얘들아. 지운달라. 지울게요. 지금 4를 3으로 고쳤을 때 4를 쓰는 것까지 얘기를 했지, 얘들아? 이제 5를 쓰는 건 뭐가 있어? 4를 3으로 고쳤을 때 감목인 사람 목적 앞에 오버를 쓰는 동사들이 뭐가 있더라? 주로 물어보고 요청하는 것들 있지. ask 동사들. ask. 하나만 쓰면 서운하잖아? 비슷한 거 뭐가 있어? 비슷한 말. in. inquire. require. 같은 의미 아니라. 물어보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들. 이러한 동사들은 사를 3으로 고치면 사람 목적 앞에 오브를 쓰는 동사들. 했어? 나머지는 전부 뭘 쓰면 돼?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투를 쓰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했어? 이 상태에서 다시 수동태로 갈게. 요것만 쓰면 돼. ask, inquire, require. 요구하다, 요청하다. 됐니? 이 상태에서 보자. 4번부터 감목, 직목 어떤 걸 주어라 쓰든 상관이 없는 동사들이 있어. 그게 첫 번째 뭐야? give, hand, 건네주다. give, hand, lend, 빌려주다. L-E-N-D. 다음에 show, 보여주다. 다음에 offer, 무슨 뜻? offer, 제안하다, 제공해주다. 다음에 pay, 지불해주다. 다음 teach, 가르쳐. 다음에 ask, 방금 했던 거 있지? 오브를 쓰는 거. 얘는 감목이 되든 주어가 되든 직목이 되든 상관이 없는 동사에 포함돼. 다음 두 번째 do,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 문장에 주어가 될 수 있는 동사들. 아까 썼던 뭐 그 사를 3으로 고쳤을 때 감목 앞에 for를 쓰는 동사들 있지? 그건 전부 여기에 포함이 돼. 그래서 make, buy, build, cook, bake, find.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sing, dance, do 이런 거 있었지, 얘들아?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원래 이것들은 to를 쓰는 동사들인데 수동태 문장에서는 직접 목적어만 이용해서 수동태 문장에 주어가 되기 때문에 외워야 돼. read, write, pass. 그리고 bring까지. 이렇게 끊어서 외워야 되더라. 앞에 값들은 for를 쓰는 동사들이고 뒤에 있는 네 개는 원래는 to를 쓰는 건데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 문장에 주어 될 수 있는 동사들이야. read, write, pass, 그리고 bring까지. read, write, pass. 혹시 못 알아보겠니? 쓸까? 처음부터 쓸까? 괜찮아? 나 써줄게. 나 친절한 사람이야, 얘들아. 나 친절해, 얘들아. 다시 써줄게. make, buy, build, 다음에 cook, find, 다음에 뭐 있지? build, sing, dance. 이러한 것들은 for를 쓰는 동사들이었지, 얘들아. 그치? 다음에 to를 쓰는 건데 직목만 써야 하는, 직목만 이용해 수동태 만드는 동사 뭐가 있냐면 read, 읽어주다. 다음에 write, 써주다. 다음에 뭐가 있더라? 아까 pass, 건네주다. 그리고 하나 더 bring, 가져다주다. 이러한 동사들은 to를 쓰는 거지만 직목만 이용해서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외워줘야 되겠지. 다음에 마지막에 반대야. 간접 목적어, 사람 목적어만 이용해서 수동태 만드는 동사가 save, spare, 시기하다, 질투하다, envy 이런 동사들 있죠? 이런 동사는 간목만, 사람 목적어만 이용해서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어? 이게
핵심 문장에 수동태였어. 됐어? 오형식 갈까 이제? 오형식은 어떻게 생겨 있니? 오형식은 얘들아?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게 오형식 문장인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가 있어? 목적격, 보어 있는 게 오형식 문장이었지? 도대체 이렇게 인칸이 많이 있구만. 어디다 쓸게 얘들아? 쓸 게 많아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는 게 오형식 문장이었는데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는 단어 종류는 뭐가 있더라?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종류는 1번 명사, 2번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처럼 쓸 수 있는 뭐가 있어? 분사, 그치? 다음에 3번 또 뭐가 있어야더라? 여기 오형식에 쓰인 동사가 앞으로 뭐 할 것을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계획하는 그런 미래 지향적인 동사가 나와 있으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쓴다? To 부정사를 쓴다. 그치? 이게 기본적인 오형식 문장인 구조였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수동태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 오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몇 개? 목적어 몇 개? 한 개. 그럼 수동태 문장 몇 개? 한 개.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에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야.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지? 다음에 목적어 처리했어요? 동사 처리했어요? 뭐가 남아있나요? 뭐가 남았어 얘들아? 목적격 보호 남아있지? OC가 남아있지? 이건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내리면 돼. 그대로 OC는 그대로 써주면 돼. 그러면 무슨 말이야? 명사 그대로 내려오거나 분사나 형사 그대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행위자는 I 플러스 행위자 형태. 이거 되게 많이 봤어요 사실. I expect 해요 to buy some bread.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인가요? 제가 기대하죠. 누구에게? 목적어인 태우에게. 뭐하기를? 빵을 좀 사올 것을. 빵은 누가 사와? 나야 태우야? 태우지. 그치? 목적어가 해야 할 일을 추가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지?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 누가 문장에 주어가 된다? 태우가 문장에 주어가 되겠죠. 그렇지. 다음에 동사는? 동사는? 시제 확인하시고요. 태우는 몇 인칭이다? 3인칭? 단수다. 그러면 현재로 3인칭 단수니까 is 기대되어지는 거지. expect. 됐어? 목적어 태우 처리했고요. 동사 expect 처리했어요. 뭐가 남아있니? 목보가 남아있지? 이거 어떡하라고 얘들아? 그대로 내려. to buy some bread. 누가 이런 기대를 했어? by 누구? by me. 이렇게 되면 오형식 문장에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있을 때 만들어지는 수동태 문장이 된다는 거지.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로 쓰면 돼. 목적격 보호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대로 내리면 된다. 됐어? 됐어 얘들아? 그러면 이제 이건 기본적인 오형식이었어. 오형식에 뭐가 있어 얘들아? 오형식 무슨 동사가 있어? 사역동사 그리고 지각동사가 있죠. 그것들이 특별하지. 왜 특별해 얘들아?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나와? 걔네들은 원형이 나오잖아. 걔네들은 특별한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완전 자주 나와. 아까 얘기했지 얘들아?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 수동태로 고치면 목적격 보호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대로 내린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동사가 지각동사이거나 사역동사인 경우에는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온다? 원형의 동사가 나온다. 그치? 이런 것들도 역시 일단 고쳐보자. 수동태로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다음에 동사는 BPP 형태로 달라지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 있던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쓰고 싶은데 형태가 뭐였다고? 원형이었다고. 원형 그대로 쓰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서 뭘로 고치는 거더라? 투부정사를 문제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있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이 있으면 걔는 뭘로 고친다? 투부정사로 고친다. 그렇지? 지각동사 있고 목적어 다음에 보호 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와 있으면 뭘로 고친다? 투 부정사 형태로 고친다. 됐어? 됐니 얘들아? 다음 5, 6, 7번은 암기사항이야. 5, 6, 7번은 암기사항이야. 사역동사는 세 가지가 있잖아.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가진 이미 특징인 동사들이잖아. 그치? 얘네들을 형태로 고치면 make는 우리가 설명한 그대로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가 되면서 동사는 be plus made 형태로 달라지게 되겠지? 그리고 원형이었던 목적어 보어는 뭘로 고친다? to 부정사로 고친다. make 사용동사. 다음 두 번째 have라고 하는 사역동사는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을 붙인 형태겠지? 이것을 수동태로 고치면 당연히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가 되면서 다음 동사는 have 동사를 그대로 쓰지 못해 아예 딴 걸로 바꿔야 돼. be first be first 그리고 원형이었던 목적의 보호는 뭘로 고친다? to 부정사로 고친다. 이건 암기해야 돼. have는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다른 동사로 바꿔서 be first to 부정사 공리돼. 다음 마지막 let 이라고 하는 사역동사도 목적어 뒤에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가지잖아요. 이것도 수동태로 고치면 주어 다음에 be let 하고 그대로 수동태 동사가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다른 동사로 be allowed to 부정사 형태로 달라지게 됩니다. make만 그대로 자기 모양성 수동태 붙이는 거고 나머지 사역동사 have와 let은 아예 다른 일반 동사 구문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 다만 원형이었던 목적의 보호는 다 뭘로 고친다? to 부정사 형태로 고친다. 위로 갈수록 강제성이 강한 거 아래로 갈수록 강제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지? 그치? 고대로 가는 거죠. 해보는 그냥 강요하게 되는 거 let은 허락해주는 거 암기사 됐어? 지금 7번까지 채운 거 아니야? 중간에 못 채운 거 있니? 못 채운 거 있나요? 이건 알고 있지 얘들아? 고대로만 읽으면 되는 거니까 보호가 명사보호, 형용사나 분사보호, 부정사보호인 거지? 그냥 수동태로 고치고 나서 그대로 보호들을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1번, 2번, 3번이었어, 얘들아. B 마지막? 이거. 직목이 먼저 나와 있으면 반목, 어머, 미안. 반목이 빠졌어, 얘들아. 대박. 지금 발견했어. 이따 붙여야지. 감목이 빠졌네요. 이럴 수가. 감목을 써주세요. 감목 앞에 이렇게 전치사, 투나, 보나, 오브 셋 중에 하나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 됐어? 오형식은? 오형식도 간단하지 차라리. 고대로만 내리면 되니까. 어디서 멈출까? 맨 아래. 여기? 일반적인 오형식은 그대로 고치고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 글씨가 안 보여? 글씨 너무 큰, 내가 글씨 써가지고 다시 써줄까 아예? 그럼 처음부터? 여기서 써줄까? 써줘? 써줘? 얘기해줘. 써줘.
성립이 아니라면 생략 가능. 다음 두 번째, 목적어 비동사 플러스 BP 당연히 OC가 내려오는데 이번에 OC는 형용사 보호가 되겠지?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자. 다음 3번도 목적어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BP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투구 형사였지 얘들아? 항상 그대로 내려주면 돼. 그리고 나서 by 플러스 행위자. 됐나요? 됐어? 넘어갈게. 여기 여기도 안 보이네 글씨? 안 보여? 목적어 비동사 플러스 BP OC 이번에는 동사 원형이면 to 부정사로 고치고 나서 by 플러스 행위자. 다음에 얘는 여기 있어. Make는 이렇게. 해보는 이렇게, 레슨 이렇게. 이게 5번, 6번, 7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5번, 6번, 7번은 이거 찾으면 돼. 다음에 4번은 투부 정사로 고치면 돼. 됐어 민재야? 다음 이제 D는 뭐야? D는 진짜로 암기사항. 원래 일반적으로 행위자 앞에 전시사 뭘 썼더라? 수동태 문장에서 by를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거 말고 아예 다른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구문들은 수거처럼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1번 Be interested 좀 올릴까 위로?
쓰이니까 다음 be charged with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뭐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뭐뭐에 대해 책임이 있다. 또는 뭐뭐 어떠한 혐의를 받다. 루시 알아볼 수 있지 않나? 다음 be composed of 무엇무엇으로 이루어지다 또는 구성되다. 얘는 좀 쓸 게 많은데 위에 지워도 될까? 위에 지울게. 무엇무엇으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라는 표현인데요, 얘는 좀 쓸 게 많아서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be comprised. 못 알아보겠지, 그렇습니까? 어디다 쓸게, 얘들아? 같은 거야. be composed of랑 be comprised of 뜻 똑같아. 무엇무엇으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be made up of. 글씨 뭐라고? 다시 쓸까? 괜찮아? 마지막! 이게 중요해. consist of. 얘를 요렇게만 써야지 수동태를 쓰면 절대로 안 돼. 나머지 구문은 다 수동태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얘는 반드시 이렇게만 써야지 수동태로 나와서 오히려 잘못된 표현이야. 뜻은 똑같아. 무엇무엇으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왜 그럴까? 얘들아, 얘는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자동사는 목적어 있어, 없어?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만 써야 돼. 이런 게 문법문제로 나오는 거죠. be consisted of 라고 쓰여져 있으면 오히려 잘못된 표현이야. 다음 여기 be known은 잘 알고 있지, 얘들아? be known. 그런데 뒤에 어떤 전치사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씩 달라져. be known for 무엇무엇으로 유명하다. 유명한 이유가 나오게 돼. 무엇무엇으로 유명하다. 이거 되게 많이 봤잖아. 뭐로 유명하다? 뭐가 있지 비슷한 거? be famous for be noted for 이렇게 이 정도만 쓰죠. 다음 이 놓은 다음에 to가 나와 있으면 얘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라고 하는 알려진 대상이 나오게 돼.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알려진 대상. 다음 마지막 be known as 얘는 주어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 별명 같은 거 그런 게 나오면 돼. 뭐뭐라고 뭐뭐로서 알려지다. 자격의 의미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뭐뭐라고 또는 뭐뭐로서 알려지다. 됐어? 이제 거의 다 왔어. 마지막은 뭐야 얘들아? 진짜 암기사항이야. 수동태 쓰면 안 되는 것들. 당연히 어떤 거 못 쓰겠니 얘들아? 목적어 없는 거. 어떤 시? 목적어 없는 거. 1, 2, 형식 동사들 수동태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자주 쓰인 동사 몇 가지만 내가 묶어놨어. 자주 보이는 거. 빌롱.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빌롱. 뭐뭐에 속하다. 누구누구의 것이다. 주로 함께 to와 함께 쓰고 있죠. 빌롱 to. 누구누구의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고치면 절대로 안 돼요. 다음 뭐가 있니 얘들아? emerging. 이거 무슨 뜻? emerging. emerging. 등장하다. 출현하다. 나타나다. 그럼 뭐가 생각나? 비슷한 말? 나타나다. appear.
반대말 대표적인 자동사들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도착하다 arrive 도착하다 자동사 송트를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해가 떠오르다 해가 뜨다 rise 대표적인 자동사 또 뭐가 있지 얘들아? 시험에 자주 나온 동사가 대충 이 정도? 아! 발생하다 일어난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가 있지?
주어를 분석하면 돼. 나머지는 괜찮죠. 엄청 빨리 시작했어. 가서 봐. 맞지?
물어보면 되는 거야. A가 뭐야? 레빌러 쓸 거야? 아니면 레빌러를 쓸 거야? 뭘 물어보는 거니? 형용사 쓰는 상황이겠니? 아니면 부사 쓰는 상황이겠니? 그러면 형용사 할 일이 뭔지 생각해봐. 형용사는 어떤 일을 하더라?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였지? 명사 수식 아니면 문장에 들어가서 뭐가 될 수 있어? 상태 동사나 강박 동사들의 보호 자리, 그치? 다음에 부사네.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분 아닌데 뭐 할 수 있어? 동사나 형용사나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어, 그치? 그 말은 뭐야? 꾸미기만 하는 거니까 없어도 문장 전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치?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It is updated more blank 하고 보자. 주어는 뭐지? It is updated more blank. 이게 주어. 이게 동사. 그렇지? 그리고 나서 updated라는 PP 형태의 분사가 나와 있어. 그리고 BPP 형태니까 이거 무슨 문장이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BPP 수동이죠. 수동이면 기본적으로 목적어 있어 없어? 뒤에 없어. 그러면 문장이 어때? 갖춰진 상태지 완전히. 그러면 필수 성분이 될 수 있는 형용사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뭐만 쓰면 돼? 부사만 쓰면 돼. 아, 업데이트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규칙적으로, 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구나 라고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부사가 되겠네요. 다음 B로 가보도록 할게. 자, create라고 하는 운동사가 될 수 있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투부정사 형태를 쓸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얘도 역시 문장을 처음부터 가져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So, you don't need to be a computer expert. 그래서 나는 그럼 이래트 동사하냐? 뭐가 될 필요는 없어. 뭐가 될 필요는 없어? 컴퓨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 주어 나와 있고요. 얘도 동사로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비동사, 니드 동사 이렇게 묶이는 형태가 되겠지? 이미 이 종속절 안에서, 이 절 안에서 이미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니드 동사의 목적어도 나와 있는 상태야.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이렇게 새롭게 다른 동사를 쓸 수 있는 상태 아니야? 쓸 수 없는 상태야. 이미 본 동사가 나와버렸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투부정 상태가 되겠죠. 너는 너의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네가 반드시 컴퓨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동사 부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적 문법으로 쓰이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됐어? 다음에 C로 가보도록 할까? 그리고 오늘 배웠던 거네. 능동으로 동사 쓸 거니 아니면 was PP 형태의 수동으로 동사 쓸 거니. 그럼 뭐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어 얘들아? 앞에 있는 이 주어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내용상 이 주어가 소개하는 거야 아니면 소개받은 거야? 소개하는 거지. 왜? BPP로 쓰이려면 뒤에 뭐가 나와 있어야 되더라? 행위자 같은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리고 또 소개하다, introduce 동사는 무엇무엇을 소개하다라는 목적을 가진 타동사였잖아. 그렇지? 바로 뒤에 아무런 전치사 없이 their own blogging service하고 목적어 나와 있는 걸로 모아서 얘는 능동으로 써줘야 하는 상황이 있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했나요? 그래서 답이 A가 부사, B는 투부정사, 다음에 3번은 과거시제 동사. 이렇게 되는 5번이죠. 그치?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나머지는 쭉 우리가 이미 설명을 끝낸 거라서 간단히 나와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했던 거지? 능동태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걸 설명해주는 문장이 능동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지? 능동태 문장. 다음, 능동태를 수동으로 고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지 않네요. 능동태의 예시들이 되겠지? 다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걸 설명해주는 문장. 동사는 BPP 형태로 나와있으면 된다. 이때 비동사 가지고 문장의 시제, 주어의 인칭과 수일치까지 같이 하게 된다. 다음 이렇게 고치는 방법 나와있죠?
능동태 문장에 있던 목적어가 형태 문장의 주어, 동사는 BPP 형태로, 행위자는 이렇게 봐서 발표스 목적어 또는 명사 형태로. 이렇게. 다음, 동사의 태도 나와 있죠? 여기. 이 어록 이렇게 매설 회오리 바람이 아홉 개의 집을 직접 하게 한 거니까 주어가 동의적을 직접 한 거니까 뭘 골라줘야 되지 얘들아? 1번 2번? 1번 직접 한 거니까 이렇게 바로 풀까? 1번 커피비는 커피콘은 손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인 커피콩의 입장에서는 손에 의해서 채집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PP 형태로 수동태를 골라주시면 된다. 다음에 2번은 뭘 쓸까? 방문객들이 오페라 하우스의 사진을 찍힌 거야? 찍은 거야? 찍었겠죠? 직접? 그래서 took. 다음에 3번은 this barcode. this barcode가 다음에 치료를 위해서 환자들을 identify,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직접 스캔할까? 스캔되어질까? 스캔되어지는 거겠죠? 바코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will be scanned. 다음 뭐가 맞는 거야 얘들아? 수동태와 시제가 결합된 거야. 별거 없어. 수동태에 맞는 공식이 뭐였지? 수동태 문장의 동사 모양 어떻게 생겨 있어? 비동사 플러스 본동사의 무슨 모양? PP 모양. 이게 수동태의 기본 동사 모양이었지, 얘들아? 그치? 앞에다가 will 붙이면 미래 시제 수동태. 그치? 다음에 비동사가 현재로 나와 있으면 현재 시제 수동태. 비동사가 과거로 나와 있으면 과거 시제 수동태. 그런데 이거 말고 무슨 시제가 있어, 얘들아? 진행 시제. 진행 시제 어떻게 만들더라? 진행시 만드는 공식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분사 더해봐. 더하면 어떻게 되지? be being 다음에 ing 형태로 나와있으면 진행 시제의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치? 비동사가 현재로 나와있으면 현재의 진행 수동태, 비동사가 과거로 나와 있으면 과거 진행 수동태. 됐어? 기본 공식과 수동태만 이름만 붙여가지고 결합시켜주면 돼. 완료 시제는 어떻게 만들더라? 완료 시제. 완료 만드는 공식. 완료 시제 만드는 공식. have plus pp. 수동태 만드는 공식은? 비동사 플러스 PP. 더해주세요. 다음 어떻게 되니? have been PP. 이렇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완료 수동태. 그치? have가 현재로 나와있으면 현재 완료 수동태, have가 had 과거로 나와있으면 과거 완료 수동태, will have been PP 하면 미래 완료 수동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얘들아? 이름 따라서 공식 가지고 더해주면 돼. 그러면 수동태가 시제 확정이 되는 거야. 됐죠? to 부정사는 이렇게만 쓰면 이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기본 형태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을 전제로 말을 하는 거지? 이거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하면 되지? to BPP to be BPP 이러면 to 부정사의 무슨 모양? 수동 모양. 그치?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V 플러스 ing. 그치? 이것도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되지?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PP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VING하고 비동사 플러스 PP를 더해주면 빙 PP 이렇게 쓰면 동명사의 수동태가 되는 거지. 그치? 별거 아니야 얘들아. 이름 따라서 공식 적용해서 더해주면 돼.
그럼 이건 뭐야 얘들아? to V는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 능동을 전제로 하고 있고 주절과 서로 시제가 어떻다? 같다. 그치? 그런데 시제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랍니까? 먼저 생긴 일이었으면 to have pp였잖아? 완료 부정사였지? 이것도 뭘로 바꿀 수 있어? 수동으로 바꿀 수 있지. 바꾸면 어떻게 될까? 완료 수동태. 완료와 수동태를 더할게요. 그런데 걔가 to 부정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to 그대로 내릴게요. have 다음에 been 이러면 to 부정사가 다른 시제인데 게다가 뭐이기도 해? 수동이기도 해. 완료 수동. 이해했어 얘들아? 그대로 이름 따라서 만들어주면 하는데 모양이 살짝씩 달라지는 거지. 그런 걸 좀 설명하고 있는 게 나와있죠. 중간에 있는 문제들은 풀어보도록 하세요. 풀어와야 되나 이런 건? 진행수동 했고 문제는 숙제예요. 완료 시제 수동태도 했고 그치? 다음에 이거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동사들 목적어 없는 자동사들 당연히 수동태 안 되지? 아까 대표적인 동사들 썼어 얘들아 이런 거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대표적인 자동사들 이런 거 그치? 외워야 돼.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거 아까 설명했던 거지? 깜짝이야. 절대 수동태를 쓰면 안 되는 대표적인 동사들. 다음에 이거는 수거라서 be, use, did. use, did을 활용한 구문 세 가지는 중요한 수거 표현이라서 이제 케이스 6 얘들아 몇 페이지야 그러면? 너무 훅훅 건너뛰나? 좀 빠르니 얘들아? 괜찮니? 괜찮지? 케이스 6가 몇 페이지죠? 77페이지였다. 여기는 그냥 사실상 수거인데 혹시 모를까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used를 이용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건 무슨 뜻? 이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동태 구문이야. to 부정사 하는데 사용되다 라고 하는 수동태 구문. 이건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얘들아. 가끔씩 비동사 말고 비동사의 친척인 get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상태가 살짝 변하는 것일 뿐 의미는 같아. 사용되어지다.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 be used 까지 똑같아. 똑같이 쓰면 똑같은데 지금은 뒤에 뭐가 나와? 명사나 ving 동명사가 나와. 그러면 이 2는 뭐라고 불러야 돼? 2가 뭐란 뜻이야 얘들아?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왔다는 건? 2가 전치사란 뜻이죠. 전치사의 목적을 자기 이렇게 초부정사나 동명사나 명사가 나와있으면 이건 뜻이 뭐야? 무엇무엇에 익숙하다 라고 하는 수거예요. 비슷한 표현 당연히 있겠지. be familiar with 당연히 전치사니까 명사 또는 ving 동명사. 하나 더 be accustomed to 역시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또는 ving 동명사가 나오죠. 표에 있지? 없는 것만 쓰면 되더라. 없는 것만 추가시켜. 다음에 3번이 뭐야 얘들아? 그냥 used to 부정사. 얘는 준조동사 표현이야. 조동사에 해당하는 표현이야.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또는 뭐뭐 이곤 했다. 과거에 했던 동작이나 과거에 지속되었던 상태를 표현할 때 지금은 그래 그러지 않아? 지금은 더 이상 그러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빨고 말을 하는 조동사 표현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있어? good 동사 원형. 얘는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해. 얘는
라고 하는 동작만 쓸 수 있어. 동작만. 상태 표현할 수가 없어. 얘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넘겨도 될까? 빈 칸이 있니? 아, There used to be a bank near my house. 이렇게 쓰면 이거 무슨 말이야, 얘들아? There used to be a bank near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은행이 하나 있었다. 지금은 있어 없어? 지금은 없어. 그치? 한때 있었어라고 하는 상태의 문장이지. 이 자리에 used to 대신에 would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used to와 would의 차이점이야. 이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뭐겠니? 숙제. 공당 숙제. 어디까지? 80? 이쪽까지. 자, 10초 넘겨봐. 오늘 한 것 중에 설명이 더 필요한 게 있나 봐주세요. 준동사의 수동태도 다 했고요. 그치? 후부정사, 동명사, 수동태 다 했었지, 얘들아? 그치? 후부정사 형태에서 공식에 따라서 BBP 형태만 붙여주면 준동사제 수동태가 만들어졌었죠. 후부정사 부정하려면 부정은 어디에 쓴다? 투부정사의 부정 어디에 쓴다? 투부정사 앞에 부정어를 쓴다. 그렇지? 모든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부정은 전부 다 앞에다가 쓰시면 된다. 됐니? 몇 시야? 시간 끝났니 여기? 시간이 알 수가 없네. 28분이구나. 끝날 때가 되었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목요일까지 이 문제를 82초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82쪽에 있지? 82쪽? 거기 유닛 엑서사이즈는 해석하고 구문 분석하시기 바래요. 됐어? 요 답안지 못 받으신 분?